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사실상 일본의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됐습니다.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언급하는 등 역사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평가됩니다.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하는 배추 소매 가격이 포기당 9,963원으로 만 원에 근접했습니다. 정부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할인 지원을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에서 뺑소니 사고로 인해 연인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 체포된 30대 A씨가 사고 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도피를 위해 해외 출국을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.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위해 연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.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, 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